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부터 24장을 읽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걸음마는 넘어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유다의 역사는 신앙의 걸음마를 떼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혹시 오늘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넘어져야 걸음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형제들을 제거하는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고 징계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는 칼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오히려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과 구스를 통해 여호람의 집을 치셨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여호람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레슨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길로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호람이 죽고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앞서 21장에서는 그를 여호아스라고 불렀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이름이 두 개인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시야가 42세로 되어 있지만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22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필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 기록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쓰여진 열왕기서의 기록대로 22세가 맞습니다.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력 때문에 그는 아합의 집 길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짝을 맞추어 아람과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 패하고 맙니다. 여기서 아하시야는 부상당한 요람 왕을 문안하러 갔다가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미션을 받은 예후를 만나 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단 1년간의 통치로 허무하게 막을 내린 탓인지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고 스스로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의 누이이자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부앗, 즉 여호세바죠. 그가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피하게 함으로 다윗의 집안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도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달랴 여왕의 통치 아래에 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반란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아달랴의 입장에서만 반란일 뿐이지 그는 정당한 개혁을 준비합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시야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개혁입니다. 여호야다는 철저한 경계 속에서 요시야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며 기름 부음으로써 왕위 즉위식을 마칩니다. 이에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은 아달랴는 성전으로 달려와 옷을 찢으며 반역을 외쳤으나 그녀는 호위병들에 의해 성전 밖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과 우상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고 모세의 율법대로 성전 직무를 정비합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한 요시야의 왕위 즉위식은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안케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의 통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전과 사후로 결이 달라집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합니다. 일명 성전 정화 사건으로 성전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게 되자 요아스는 흑화됩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타락의 길로 행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적 멘토이자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람의 적은 군대에게 심히 큰 군대를 넘기셔서 패하게 하셨고 부상을 당한 요아스는 결국 신복들에 의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됩니다. 때로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어닥쳐야 합니다. 유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의 흥망성쇠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반쪽짜리 신앙의 결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유다를 일으키실 것입니다.